자, 베니 씨. 홍유요. 리즈. 아, 왜요? 홍유요. 리즈. 아, 왜요? 홍유요. 홍주요. 홍주라는. 아니, 리즈. 송주야. 송주야. 아, 리즈 의외죠. 어, 리즈 의외요. 반전 있습니다. 아, 어, 뽀로로예요? 뽀로로. 자, 오늘 뽀로로. 자, 오늘 뽀로로 나왔는데요. 예. 진짜 못생겼다. 아니, 뽀로로가 근데 어제 이렇게 수염을 길렀어? 시위에서 이렇게 뭐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어디 들어와요? 어, 진지한 상황이. 아니, 이 컨셉이 오늘 뽀로로인데. 진짜 뽀로로. 자, 뽀로로. 송지효 처음 봤을 때. 네. 야, 눈이 참 크다. 야, 눈만 크다. 야, 데리고 다닐 만은 한데, 뭐, 그 정도로 뭐. 완전 매력 있지 않다. 완전 매력. 야, 그냥. 어, 그러나 내 마음을 뺏어갈 만한. 아, 장난칩니까? 예. 네. 나 하라고. 뽀로로라고. 아, 갑자기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예. 자, 그러면 좀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 뽀로로. 없어. 없어. 아시는 이제 빨리 숨바꼭질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저도 한 마디 좀 해야지. 네. 저는 지효 씨를 패턴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처음 지효 씨를 보는 순간 정말 내가 최근 이 봐왔던 실물로 봐왔던 수많은 우리 동료 연예인 가운데 TV의 그 속에 LED 속에 갇혀 있기는 너무나 아까운 얼굴이다. 나영훈님보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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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기 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아, 집하고 일을 구분을 해야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 사람, 아, 이거 사람, 사람이구만. 뽀로로, 뽀로로. 꽃도 있고, 뽀로로, 뽀로로. 장난하게 태어났어. 자, 먼저, 그러면 지효 씨부터 한번 이름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지효 씨. 외모르만이죠? 외모르만입니다. 외모르만입니다. 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줄 알았어! 아, 심하게 봐, 심하게 봐! 내가 너무 기대라고! 야, 쟤 얼굴 심하다! 야, 기대라! 야, 너 모른 척 하니까 정말! 강계리일 수 있잖아요, 강계리. 제가 봤어! 아,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자, 다음 리지. 어, 어머, 뭐 이상. 어, 어머, 뭐 이상. 그런 게 아니었어. 하라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하는 아니야. 강계리. 어, 진짜요? 강계리? 아, 리지 씨가 누굴 얘기했는지 정말 궁금한데. 네. 강계리였어, 강계리. 장난치는 거야, 지금? 아, 정말요? 게리지. 새로운 폭스를 탄생할 것 같아요. 게리지? 아, 게리지! 게리지! 아, 게리지! 아, 저 뉘앙스가 괜찮은데? 붙여 읽어야 돼요, 붙여 읽어야 돼요. 게리지! 자, 이제 상황극입니다. 아, 상황극. 데이트 상황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네. 우리 그 지하철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두 분도 어, 뭐 바르시네요, 또. 아, 그 와중에. 떠서요, 오빠. 아, 정말이요? 네. 아, 뭘 바르긴 바르는구나. 네, 오늘은 입에다 뽀뽀할 것 같아서.